약간 거기 정자 있는 길이 자산어버 거기 길인데 거기 뒤에서 정자도 있고 그 뒤에 길이 더 다 있는 거야. 한 2km. 그래서 보니까 와 여기 뒤에 산 하나를 뭐 산 하나를 고갯길 이렇게 만들어 놨네. 야 여기 엄청 좋은 곳이네.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있을 거 다 있네. 해안가도 달리고 고갯길도 달리고 팽나무도 보고 길이 이래. 길이 이렇게 내리막길에 오르막길 이렇게 있어가지고 잘 만들어 놨어. 여기가 아직 유명해지지가 않았다니. 비가 안 왔으면 드러날려서 길 위에서 쫙 찍는데 또 비가 오냐. 와 저기 이제 팽나무길이 보이지. 팽나무길 끝부분은 안 보이는데 여기랑 저쪽 편에 이제 산 뒤로 해가지고 팽나무길 저기랑 저 팽나무길도 엄청 길지. 그리고 이 동네 트레이드마크인 파란 지붕들 해가지고 쫙 다 전망을 다 볼 수 있는 곳이네. 와 재밌는 곳이야 여기 아주. 와 잘 만들어 놨어 이 도로를. 와 여기 이제 그 하시리아들 오면은 내가 고갯길 와인딩 좀 하겠다 하면은 여기 와서 오르막길 내리막길 고저차 다운힐 클라이 업클라이 하면서 이 꼬불꼬불 길을 왔다갔다 할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이 도로는 끝이라서 관통은 못하는데 저 뒤에까지 가서 위에까지 또 올라가서 저기가 끝인갑다 길이. 여기 꼬불꼬불 용의 길을 이 산 하나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네. 와 재밌는 곳이야 여기. 그치 왜 여기 전망대 위에 산 위에 길도 있고 데크길도 있으면 올라가 봐야지. 이야 내가 여기서 뭘 보나 했더니만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구나. 와 멋있네. 해수욕장하고 바다하고 이야 서해 다도의 끝부분이라 여기가 이제 이 밖으로는 이제 우이도, 흑산도, 홍도 이런 애들밖에 없어가지고 바다가 보이네 드디어. 이야 이쪽 편에 해안선도 있어가지고 이제 조차가 크니까 푸른 저까지만 나고 이렇게 돼 있네. 와 여기 비만 안 왔으면 오늘 바람도 딱 좋고 드론 빙 하고 날아가는데 아쉽다. 저기 암초가 하나 서 있어서 저것도 멋있어. 내려갑시다. 이야 멋있는 곳이구만. 제가 이제 원래 가려던 목적지 정자 쪽에. 와 여기 길이 재밌어. 꼬불길 오르막길 꼬불길 내리막길. 왜 이 산에다가 이 길을 뚫어놨을까 참 의문이네. 그리고 자산어부 촬영지인가봐. 저기도 가봐야지. 이야 이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이런 산 뒤에 전망대를 만들어 놓고 잘 만들어 놨다. 여기 도초도 좋은 곳이야. 와 마을 안에 파란 지붕 마을들도 잘 보이고 좋네. 도초도 다 있네. 해변가도 달리고 정만대도 오고 차로 가고 꽃도 보고 밥도 맛있었고 좋은 곳이야 진짜. 또 한 대 올라오나? 또 한 대 올라오나 보네. 여기 이제 자산어부 촬영지인가 봐. 와 좋은 곳에 있어. 수국 화장실도 있고. 우리 날이 좋으면은 저 바다를 풍경으로 저기 앉아서 사진 찍는 게 인스타샷이라고 하는데 오늘 날이 안 좋아서. 자산어부 촬영지. 그래도 막 좋은 데 만들어 놨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정약용 이야기인가 보지? 오. 잘 만들어 놨네. 딱 여기 풍경에서 올라가지 마세요는 안 올라가고 딱 창틀에 바다가 보이게. 와 바람도 들어오고 살짝 나무 냄새도 나고 좋네. 마음이 평화로워지네. 새도 날아가고.
와우, 멋있네, 여기. 전망대를 하나 닦아놨네. 저쪽에 등산로인가 봐. 저 아래까지 내려가는. 와. 소나무도 몇개 심어놓고. 파도 소리랑 새 소리랑 들릴라나 모르겠네. 잡힐라나. 되게 평화롭다. 파도도 오늘 잔잔한 악이라서 잔잔해서 더 평화롭네. 비도 살짝 오고, 안개비도 오고. 엄청 평화로운 곳이야. 힐링이다, 힐링. 저 엄마 우산에 신경 쓰지 말고. 4월 10일 리길이요, 진짜. 4월 10일 리길. 여기가 이 3, 10구간 중에 네 번째. 3월 10일이랑 4월 10일 부분이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 차 타면서 3, 보는데. 4월. 4월 10일, 4월 10일이랑 3월 10일. 이 구간이 제일 예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사람이 서 있잖아. 와, 와 있어. 저 멀리서 걸어 오셨나 봐. 여기가 4월 10길. 4월 10km 아니지. 4분의 10분의 4길이라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 10분의 4개. 4월 10길이 더 쉽다. 4월 10일. 여기는 이제 3월 10일 길. 10분의 삼지점. 3지점 길인데, 여기는 이제 이 나무처럼 생긴 꽃처럼 생긴 나무. 사철 나무인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철이야. 또 신기한 느낌이 진짜 내서. 꽃이 생겼다. 우와, 팽나무길. 잘 만들었어, 팽나무길. 예뻐. 이쪽이 이제 팽나무길에 제일 예쁜 지점인 것 같아. 강인가 저수지인가 옆에 끼고, 강이지. 섬에 강이 있나. 강이 있지. 어디 방음되고 그랬어. 아무튼 저수지 끼고, 살짝 커브길에, 앞에는 수국에, 뒤에는 이상한 꽃나무, 그리고 팽나무까지, 그리고 길까지. 이게 제일 예쁜 길인 것 같아, 여기서. 우리 가다가 차 오면 쏙 들어가 본 데서. 그래, 그러자. 그러면 차 타고 차쭉 타고 한번, 저거 같은 저 가까이 한번 가보자. 길이 반대편으로. 예쁘니까 여기. 반대. 예이, 우산. 우산 내려가. 예이, 수국 팽나무길. 옆에 오는 택시까지. 이쪽이가. 예이. 와, 비 많이 오네. 비 오는데도 예쁘다. 비 오는 날에 수국이 제일 예뻐, 원래. 이야, 예쁘네, 여기 길, 팽나무길. 안에 저 꽃동백까지 심어가. 꽃사철. 예쁘다. 예이, 팽나무길. 이야. 예쁘네, 잘 나오네. 이야, 여기 좋다. 도초도 좋은 동네야. 여기가 뭘 몰아서 오는 거야? 환상의 정원이구나. 환상의 정원. Fantasy Garden 해서. 환상의 나 한자 잘 읽지? 환타지 여기서 이제 가든. 시작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야. 1월 10일 길이. 10리 길이. 그냥 가면서 이렇게 슬 한번 찍으면 될것 같아. 운전은 엄마가 하고 있어. 촬영은 내가 하고 있지만 운전은 엄마가 하고 있어. 예뻐, 동네가. 아니, 이 처음 부분하고 중간에 한 2리 길 중간 지점하고 그리고 3, 4리 길이 제일 예쁜 것 같아, 여기는. 야, 여기 3리 길 끝부분하고 4리 길 시작 부분이. 여기 보면 너무 예쁜 부분이야, 진짜. 저 부분이 제일 예뻐. 삼리 말고 꽃사철 있는데, 꽃사철까지 가주시면 와. 환상이다, 여기가 진짜 팽나무길의 하이라이트네. 우와, 많다, 쭉 봐라.
정말 좋은 동네야 도초도. 재밌다. 엄마 해설이 너무 웃겨서. 이야. 예쁘구만 여기. 백리길 이런 이유 유명해지지. 예, 다시 비금도로 넘어와서 이제 하트해변으로 가려는데 지금 이 운무의 산이 너무 멋있게 껴있어서 멈춰서 서욱 찍고 있어. 와, 이게 평화롭네도 마을. 직선길도 길고. 와, 좋네. 직선길이 4, 5km 나와. 와, 멋있다 이 산. 가자, 하트해변으로. 네, 이제 여기 비금도 한우넘 해변에 왔어요. 하트넘인 줄 알았더니 한우넘이네. 서쪽 해안에 있는 침식작용으로 그래서 하트 모양을 이루어졌대. 여기도 꽤 유명한 포인트라서 오늘 비금도 도초도 여행의 마지막 지점이 될 것 같아. 와, 하트 해변인 이유가 있네. 하트네 진짜. 해변 이름은 원래 한우넘 해변. 우와, 딱 두 개만 파여져 있어가지고 입구랑 해가지고 이 각도에서 봤을 때만 하트.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와, 평화롭네 여기도. 하트 해변 약간 찌그러진 하트. 예쁘네 여기도. 근데 여기는 이 사진 포인트가 이거 딱 하나야. 딱 이렇게밖에 안 찍히는 동네긴 해. 딱 이렇게밖에 안 찍히는 동네긴 해. 예, 하트 해변. 하트. 티도 하트. 하트. 조형물 하나 만들어놔서 그래 좀 다행이네. 여긴 뒤에 산도, 와, 운무가 껴가지고 멋있고. 뒤에 아저씨 잘 가시네. 조심히 가십시오. 저 스타렉스 아저씨랑 오늘 많이 만났거든. 도초도 도는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만난 것 같아. 우리 뒤에 개 따라 냄새가 나냐고. 하트 해변까지. 여기 해변가는 그래도 색이 예쁘다, 바닷가가. 한우넘 해변에 다 내려왔어. 아예 밑에까지 가는 길이, 지금 엄마가 내려가려고 하는 길이 사람들이 다닌 흔적이 조금 있긴 한데 지금 시즌은 아니라서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와, 여기도 멋있는 곳이네. 이 다두의 해상 국립공원. 비만 안 왔으면 드론 날리는데 아쉽다. 여기는 바다색이 예뻐 엄마. 살짝 에메랄드 빛이 나. 서해인데 예쁘구만. 이제 온 여행 끝이다. 거의 이걸로 이제. 예, 여기가 이제 비금도 항인데 저 배를 못 타게 됐어. 한국 여행지를 마지막에 약봤구만. 사람 생각하는 건 다 똑같아서 11시 반 배를 놓치면 1시 40분 배라서 서둘러 왔는데 이미 배는 다 차고 1시 40분 배를 타야 하네. 현재 시각은 11시 30분. 2시간 10분 남았네. 원래 여기서 비금도에서 나가서 저 신안 쪽 하나 더 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모르겠다. 일단은 여기서 1시 40분에까지 있어야 되니까. 이걸로 비금도 여행 끝. 비금도 도초도 여행 끝. 어제 비금도 도착해서 이걸 찍었어야 했는데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못 찍고. 예, 비금도. 빠이빠이 비금도. 배는 근데 1시 2시간 뒤에 있어가지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밥 먹고 또 드라이빙이나 해야지. 빠이빠이 비금 농협. 농협을 엄청 지원을 엄청 해주나봐. 광고가 다 농협이야. 빠이빠이 2시간 뒤에 봅시다. 야, 막차 탔어. 막차 거의 다 꽉 차네. 배가 다 찼어. 이야, 못할 뻔했네. 한 대 더 태운다, 한 대 더 태운다. 더 못 태우나? 안 태운다, 안 태운다. 지금 다람이 원래 자기 줄 아닌데, 자기 줄 아닌데 제일 낑겨 있는 거 봐라. 아이고, 웃겨라. 와, 이거 마지막 배까지 다 태워주네.
그러니까 어쨌든 승선권 끊은 건 타여주는데 이제 한국 차들이 그래. 카니발이다, 그 스타렉스다 하니까 다 길어서 길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넘치는 거지 다람이처럼 다람이처럼 자기 자리에 못 가고 그냥 저렇게 낑겨 있는 거지. 차 작으니까 절로 보내는 거 봐라. 아이고 비금도 빠이빠이네. 재밌네 마지막까지. 빠이빠이 비금도 도초도. 재밌었다. 생각보다 재밌었어. 역시 섬여행이야. 도초도 비금도. 비금도도 재밌었고 도초도가 생각보다 많이 재밌었어. 그치 갈매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와 그대로 따라나니까 움직이질 않아도 그대로 찍히네. 바이바이 도초도 비금도. 와 여기는 진짜 재밌게 놀았다. 탈 한국이었어. 이것이 한국의 유람선이지. 그지 이게 이 갈매기들한테 이 새우깡을 나눠주는 게 한국이 풍습이지. 일본에선 이걸 볼 수가 없었으니 하 새로운 이게 한국이지. 와 갈매기 점점 친구들이 늘어나.